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21일 임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금요일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중이 또 갔고 드디어 주말입니다. 벌써 내년 2월 것까지 또 계획을 다 잡아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긍정적인 일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금의 영향이 이제 조금씩 들어와서 그런지 이제 좀 공격적이고 추진력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해년 병자월에 대해서 전체 운의 흐름을 볼 텐데,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권이 세워진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병자월이죠. 병자월은 어떠합니까? 병자월은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수의 기간이 10일 있었고, 이 기간이 끝났고요. 저희는 현재 계수의 기간인 20일, 요 구간 안에 현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의 활동력이 점점 세워질 것이고요. 이제 정축월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해년이 드디어 온연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기해년의 세 가지 흐름 중에서 마지막 활동성, 임수, 계수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임수입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흐리게 나올까봐 제가 좀 흔들고 있어요. 네. 이제 천간 글자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병화와 기토가 현재 들어왔고, 재성이죠. 편재. 그리고 토의 기운, 관성이죠. 정관. 네. 그리고 해수는 비견이고요. 자수는 겁재. 진토는 관성이죠. 편관입니다. 네,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은 지금 수가 엄청 세죠? 네, 수의 점수가 지금 시간만 빼고 3주만 보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무려 50점입니다. 110점이 전체 점수라고 한다면 50점이나 수의 기운이 왕성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자와 진이 있기 때문에 신자진의 또 반합이죠. 전체가 거의 수네요. 오늘 수가 이렇게 왕해지면은, 전체 운에서는 아주 큰 물이 한번 덮쳤네요. 전체적으로 큰 물이 덮쳤고, 임진이라는 글자가 오늘 잠깐 뜨기는 했는데, 기존에 판이 바뀔 수 있는 큰 영향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존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을 덮는 일들이 발생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덮는 일이 발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활동을 하려고 꿈틀댔던 기운이 있다면 이것을 덮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뒤집지 못합니다. 결국 다수가 승리하는 날이 될것 같고요. 이것은 빛과 어둠에서는 제가 볼때 어둠 쪽이 좀 커네요. 이 정도로 사설을 끝내고 한번 이제 또 진행을 해볼게요. 갑목입니다. 네,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갑목분들은 편인이 쇠지에 놓인 날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즉, 훗날을 대비하는 하루가 될것 같은데, 본인이 준비한다기보다는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거나, 혹은 선물을 받게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분이 임산부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 옷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2세가 왔을 때에 어떤 필요한 물품들, 혹은 어떤 뭐, 문화 강연이라던가 이런 티켓을 받는다거나 곧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 있을 만한 대비하면 참 좋은 물건들, 그런 물질적, 정신적인 부분들을 주변에서 선물을 받게 된답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란 걸 감안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정인이 관대지에 놓인 날이고요.
목표라든가 어떤 명분이 뚜렷하게 없이 일만 벌일 수가 있어요. 이 정인이 관대제도에 있다는 것은 관대라는 것은 내가 아직 딱 픽스가 안된 상태에서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마무리도 안 되고 문제는 수습이 잘안 돼가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손해를 심각하게 또 이제 본인이 감지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은 쇼핑을 할때 당장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잔뜩 사고 집에 와서 뭐지? 이거 있네? 이거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구매를 했었네? 이러면서 후회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한 분, 옆에 배우자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주변에 좀 꼼꼼한 분, 좀 실리주의적인 분을 좀 붙여서 오늘 토요일에 같이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개운 팁이 될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 이러면서 옆에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자, 이제 병화분 보겠습니다. 병화분은 네, 병화일간은 편관이 관대제도인 날이고요. 외출을 오늘 안 하시는 편이 좋아요, 사실. 근데 외출을 했을 때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오늘따라 자의식이 좀 강합니다. 프라이드가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주차장에서 시비를 건다거나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툭 하고 어깨를 부딪혔는데 말을 굉장히 삐딱하게 해요. 그래서 병화분이 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운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화도 공격적으로 스팸 전화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요. 토요일인데. 그래서 병화분들은 웬만하면은 오늘 대외적으로 그런 운이니까 가급적 도발에 응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외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프라이드가 스크래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관이 쇠지에 놓인 날인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굉장히 든든하고 믿음직해서 의지를 하게 되는 하루고요.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내가 기운을 받게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또그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실감하시고 아주 든든하게 느껴지는 안심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변한테서 도움이 들어오면은 그냥 받으시면 돼요. 선물이라든가 영적인 도움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아주 아주 그냥 듬뿍듬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네, 무토 분들은 오늘 편인이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요. 이게 편인이라고 치우칠 편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어머니와 이별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어머니가 입원을 하신다거나, 어머니가 멀리 장기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어머니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잠깐 자리를 비운다거나, 너무 부정적인 단어는 저는 쓰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주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겪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 관계라든가 거래를 맺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는 정제가 양제 놓인 날입니다. 금전을 벌기 위한 활동성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굉장히 의욕이 생기는 날이고 또 일의 속도에 탄력이 붙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또 상대방과의 대화에 막상 공감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청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까 병화는 외출하지 말라 그랬고 이런 일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식신이 양제 놓인 날인데요. 굉장히 식사량이 커집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대식가가 될수 있어요. 아, 식량이래요. 죄송합니다. 식사량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탐이 커져요, 오늘따라.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이제 식탐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또 장거리 이동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많이 많이 드실 거고, 많이 많이 활동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네, 신금분들은 오늘 상관이 임묘지에 놓인 날인데요. 이게 체한다거나 장염 같은 내장기관의 활동이 상당히 막힐 수가 있어요. 과식이라던가 야식 같은 것은 오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 야식 금지. 또 미니멀리즘 갖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게 막힌 걸 뚫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미니멀리즘 실천하라는 거는. 미니멀리즘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당장 필요 없는 것들 남한테 나눠주거나 팔아버린다거나 대청소를 해서 정말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좋아요, 운적으로. 그리고 부모는요, 오늘 부모인 싱글분들, 아이 키우시는 분, 또 자식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애가 답답해서 본인이 애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수 볼게요. 임수분들은 비견이 임묘제 노인날인데, 주변인,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들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하루가 됩니다. 또이 분들하고 대화가 잘안될 수가 있고요. 이동을 할때 교통편에 문제가 생겨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개수분인데요. 개수일간분들은 오늘 겁재가 양재도의 날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변 사람들, 특히 지인이라던가 좀 거리가 있는 분들, 나와 경쟁하는 직장 동료분들, 혹은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반의 학업 경쟁자들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도 될수 있겠지만 이런 이 분들의 상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오늘 나를 도와주려고 이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분들에게는 오늘따라 연락이 많이 오거나 메시지, 메일 등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공짜 쿠폰 같은 것도 이분들한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타임라인을 남겨드려요. 이 타임라인 댓글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2020년 1월 특강 3가지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하는 주역 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역을 타로 카드로 접목한 거. 예, 누구나 배우시면 점을 칠수 있어요. 그리고 사주 왕기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천간지지 이런 거 배우러 오시면 좋고요. 나는 사주 기초랑 육친은 뽑을 줄 안다. 그런데 12운성은 모르겠다. 이 일관별 운세 어떻게 뽑는지 좀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2운성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통화 가능하신 시간대에 바로 말씀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전화 통화부터 주시게 되면 제가 상담 중이라 일반 전화가 끊기거나 네, 보이스 톡 자체가 끊길 수가 있어서 예, 되도록이면 여기 제 하단에 제 핸드폰 문자 넣어놓죠. 여기로 문자만 보내주세요. 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시는 분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